저희가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바로 음성을 활용해서 음성인식 활용해서 손뼉을 치는 것과 핑거스냅을 하는 것 이것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봤죠. 그래서 크리스 대시 송 2.github.io로 가서 제 웹페이지를 접속했고요. 여러분의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GitHub 아이디를 넣고서 GitHub 아이디를 넣고서 뒤에다가 .github.io로 입력하시면은 접속이 되도록 돼 있죠. 여기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방금 만든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핑거스냅 네, 이거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해볼 이제 예제는 뭐냐면요. 바로 고양이의 품종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번째가 이제 Cat Breeds Classifier라고 해서 고양이의 품종을 예측해주는 클래시파이어. 수많은 고양이 품종 있죠.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기르는 고양이는 러시안 블루예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페르시안을 키우기도 하시고 아비시안이라는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시는데 이세 가지 고양이 품종의 이미지를 넣고서 우리가 고양이 이미지를 넣으면 이게 러시안 블루인지 페르시안인지 아비시안인지 이세 가지를 분류해 줄수 있는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너무 길수 있으니까 https://github.com/chris/chris/teachable/teachable machine tutorial. 너무 길죠? 너무 길죠? 자, 이거를 제가, 짧은 링크를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에다 또 적어드릴게요. https://link.team. 네. 두 가지 주소 모두 다 가능합니다. 제가 link.chris-chris.ai /tm으로 접속하셔도 동일한 주소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좀 줄여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link.chris-chris.ai /tm 하시면은 제가 만든 예시 프로젝트를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예시로 올려드린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chris-song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져다가 압축을 푸셨으면은 여기다가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dd file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업로드 파일즈를 눌러주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할 텐데요. 우리가 방금 이제 링크를 알려드린 웹사이트를 가셔서 그 링크가 뭐였냐면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link.chris-chris.ai /tm이에요. 여기로 접속하시면은 제가 예시로 만들어 본 웹페이지를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서 코드 초록색 버튼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 zip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만들어둔 예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약한 용량이 좀 큰데요. 잠시만요. 네, 47메가 정도 되죠. 이걸 이제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압축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압축을 풀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cat clap pacman 이런 이제 cat clap pacman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 둘, 셋. 팩만과 캐릭스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add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업로드 파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압축 해제한 거를 이제 넣어볼 텐데요. 우선 캣이라는 것과 팩맨이라는 거를 같이 선택을 다 할게요. 이세 가지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 여기다 닦아주세요. 그러면은 팩맨과 캣과 클랩 세 가지 폴더를 여기다가 업로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이 정도, 대충 8개 정도의 파일이 등록이 됐죠. 그 다음에 Commit Changes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세 가지 폴더가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 용량이 크니까. 네. 다 이제, cat, clap, pacman 세 가지 폴더가 들어간 걸 확인하셨으면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들어가 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웹사이트 주소는 chris-song2.github.io잖아요. 그쵸? 여기서 슬래시 cat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고양이 종 분류기라는 게딱 떠요. 러시안 블루, 어비시안, 페르시안 이세 가지 고양이 종이 있는데 우린 이거를 분류해주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러시안 블루인지 어비시안인지 페르시안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가 있는데 아직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안 시켰잖아요.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모델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볼 거예요. 그랬죠? 티처블 머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티처블 머신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구글에서 티처블 머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티처블 머신 웹사이트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티처블 머신 with 구글 .com 해서 다시 한번 get started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미지 프로젝트가 이렇게 떠있죠. 이미지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종을 만들어 볼 거죠. 러시안 블루, 페르시안, 어비시안. 총 클래스가 하나 두 개니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럼 클래스 1, 2, 3가 있죠. 하나, 둘, 셋. 여기서 첫 번째가 러시안 블루라고 할게요. 러시안 블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어비시안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페르시안. 이렇게 세 가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딱 보여요. 네모나게. 업로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받은 파일에서 러시안 블루 압축 파일을 압축 풀기를 하신 다음에 이 러시안 블루 폴더 통째로 한번 여기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러시안 블루의 이미지들이 딱 등록이 되죠. 그렇죠? 러시안 블루의 이미지 딱 등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비시안이라는 고양이 품종을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비시안이라는 고양이 품종은 방금 압축 푼이 어비시안이라는 폴더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쵸? 됐죠? 그 다음에 페르시안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안 압축품 이미지 폴더 통째로 넣으셔서 드래그앤드랍 하시면은 총세 가지 고양이 품종을 이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이미지가 각각 지정이 되면은
학습 데이터가 설정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트레인 모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세 가지 고양이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